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요새 이제 연세 트렌드 이른 은퇴, 이른 은퇴.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자유를 얻어가지고 뭐 빨리 은퇴를 한다느니 뭐 그런 것이 마치 어떤 뭐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약간 평균적인 얘기,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어떤지 그런 걸 보면요, 정작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언제 하느냐면 20, 30대예요. 20, 30대. 20, 30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게 좋을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정작 50대 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정작 50대 분들은요,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요. 그분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삶에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요, 일 안 하면은 자기 피폐해진다고 어떻게 되니? 제가 얼마 전에 야구선수 김현수 씨 그 동영상을 봤는데, 뭐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선수 중 하나였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200만 원 받아도 일할 거라고. 야,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돈 많을 겁니다. 돈 많을 거예요. 일 안 해도 돼요. 그 돈 없어도 삽니다, 그 사람. 근데 그래도 일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좀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젊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끌다 보니까 인간이 본능을 잘 모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물론 경제적으로 전혀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새끼 먹고 잠잘 곳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회에서 위치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위치를 갖고 싶다는. 그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돈은 어느, 뭐, 이건희 정도 되면 다르겠죠. 그러면 세상이 다르겠지만은, 그 이하의 인간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돈 많다고 뭐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다 고만고만 삽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돈은 뭐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예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요, 돈이 없어서 같이 절대 아니라, 예를 들어 집에 뭐 예를 들어 부자인 공무원도 되게 많아요. 원래 집이 부자여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공직자,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법조인들은 예를 들어 이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슬픈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판사나 검사하다가 이제 뭐 부장 정도 달다가 이제 변호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잘 나가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형 로펌에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로펌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기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세단도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고. 이제 부유하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가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일관할 수는 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돈이 있잖아요? 절대 나오잖아요. 네, 절대 나오잖아요. 공무원이 훨씬 좋아요. 절대 나오잖아요. 예, 돈을 우습게 생각해요. 예, 돈은 어느 정도, 물론 여기 나오면은 거기에다 플러스로 더 벌겠지. 원래 내가 많지만 여기 나오면 더 많이 벌겠지. 그래서 총 재산이 늘어나겠지.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재산이 나오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어요.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 수료했을 때, 여기 20, 30대일 때는 오히려 성적 최고 우수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많이 가거든요. 여기로 많이 가요. 이때는 돈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이가 들어서 나온,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나뉘어요. 나뉘는데 선택, 개인의 취향이야. 관을 중요한 사람과 돈을 중요한 사람이 나뉘는데, 여기서 나뉘는데, 물론 뭐 돈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렇게 나뉘는데, 여기로 가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무조건 관입니다. 거의 높은 확률 무조건 관이에요. 근데 이때가 딱 언제냐면, 이분들이 부장 달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야. 애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니까, 이때는 이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가지고, 애들 교육비를 공무원 월급으로도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잖아. 그게 안 될 때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요. 얘기를, 그렇죠. 예, 이렇게 공무원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나, 그, 실제로 퇴직 앞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걸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른 은퇴 그게 20, 30대 때나 하는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이 들면 오히려 더 일하고 싶어 합니다. 자, 한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 넘어